지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 김종인 체제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경험상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끊임없는 이 발목 잡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야당 보수 여당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초대하자는 문제를 들고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성원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누가 말해줬나?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전 선대위원장이 자기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70년대, 1970년대생 경제 공부를 한 사람을 당의 간판으로 대선 후보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요즘 언론에서 아, 그 누구냐 해가지고 김세연 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세연 의원이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네. 김종인 말하면은 전 선대위원장의 가슴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김세연 의원이 선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그때는 당명이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이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해산되어야 된다. 정치적 우리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바로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해산이다. 좀비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있으면 해악을 끼친다 그랬거든요. 그 정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래서 김세현 의원이 정확하게 봤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 미래통합당은 전혀 동일합니다. 적폐 정당으로 촛불 민심을 거부한 세력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해체돼야 된다. 해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들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구도로 정당의 구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 때까지도 그리고 이 직전 선거 때까지도 스스로 진보 정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수구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권을 민주당을 이 좌파 범주에 넣었어요. 민주당을 그렇게 넣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민주당 아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진보 정당이냐 아니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강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진보 정당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이렇게 자기매김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 어떤 보수 정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당이 새롭게 내 당선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맹실상부한 진보 정당이 새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을 발판으로 한 중도, 어떤 때는 중도 뭐 좌라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중도 보수 정당이 있고 또 그 멀리 간 보수 정당이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참다운 진보 정당이 들어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저는 미래통합당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 이 청산이 돼야 된다. 저는 만약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하고 싶은 게 그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 촛불 민심 거부 세력, 네. 적폐 세력의 이 당은 청산이 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탄생되기를 바라는데 그 역할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된다면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기대를 조금 걸어볼까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될까요? 그 뭐 저는 어떤 분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니다고 그러는데 뭐 두고 봐야겠죠. 네, 그래 뭐.